이거 신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? 그럼 상우야, 형 들어갈게. 상우야. 상우야. 화요일 밤 두 얼굴의 토크쇼 화신. 네. 차분히 앉아 있다가 제대로 힘 받고 돌아가는 화신,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SBS 새 주말 드라마 결혼의 여신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. 장영나, 이상우, 남상미, 김지호. 예능에서 이렇게 자주 잘 못 보는 분이. 김지우 씨가 예능 그렇죠. 좀 했다고 그러잖아. 리액션들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. 김지우 씨 좋아. 그러니까 오랜만에 제가 이제 예능에 출연하는 거라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침에 왕여드름이 난 거예요. 아.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짜고 왔는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사실. 코 밑에 지금 동그란 콧물이 계속 묻어있는 거 같아요. 감기가 싫어. 아니 여드름도 일부러 막 짜고 이런 거 아니죠? 그러니까 의상도 아니, 여기 나오려고 그 정도 의상 아니에요. 아니, 그렇게까지 밑바닥을 아니야. 그래도 아는 지훈이가 그런 애는 아니야. 내가 알아요. 아 그리고 또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. 이렇게 왔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고르잖아요. 네.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어요. 근데 네. 이거는 매장에서 협찬해 온 거려고 이거를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니 그래서 아 저도 연예인인데 너무 좀 일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아 재밌네요 근데 아니 괜찮아요 네. 저기 다친 분도 굉장히 재밌고 예능스러워요. 저희가 네. 사실은 결혼의 여신 출연자 중에서도 오늘 풍문이 가장 많은 분들만 엄선을 했습니다. 진짜. 네. 그리고 다들 예능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라서 그렇죠. 우리가 모르는 풍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 네 분 이렇게 딱 모아서 오늘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런 적당한 긴장감이 재미는 보이는데 그런 게 전 너무 좋습니다. 예능 주말에 몇 번 했다고 말이야. 마치 자기가 다 아느냐. 별로 안 좋아요. 네. 지금 김준 씨가 혼자 막 얘기할 때 계속 전 나머지 세 분의 표정을 봐. 그렇군요. 세 분이 아우 제 시작부터 너무 나댑니다. 아 제가 저런 애였구나. 앞으로 일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. 뭐 이런 그런 표정들이 다 보였어요. 뭐 남상미 씨는 이번 드라마는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, 네. 연기를 시작했다고요? 네 이번 드라마에서 이 두 분의 사랑을 받고 중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질투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약간 아, 두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? 네, 여기는 이제 3년 알고 지냈다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고 근데 여행길에서 만난 소울메이트 같은 운명적인 사람을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뭐야 드라마 부재하지 않은데 네.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인지도 면에서 보면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. 드라마가 운명적이잖아. 3년 알았잖아. 시중할 때도 됐거든. 아니, 제가 부모님하고, 1, 2회 봤는데도 네. 1, 2회 봤는데도 제가 봤던 건 이상호 씨한테 갈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그러니까 1, 2회 때는 저는 약간 베일에 감춰있죠. 집안 환경이나 무슨 베일이요? 무슨 베일이요? 네. 상호 씨는 근데 원래 예능 좋아하세요? 보는 거 좋아해요. 아 나오는 거 싫어하세요? 나오는 거는 보는 거보다는 아~ 왜요? 왜?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그 집에서 그냥 편하게 보는 게 재밌으니까. 아~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는 건 좋아하는데 드라마 나오라고 하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. 아니 나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능을 하잖아. 나도 보는 걸 좋아해. 보고 돈 받으면 얼마나 좋아. 내가 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야. 해야지 돈이 나오니까. 장영남 씨는 진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기 좀 힘든 사람이거든요. 네.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제가 나오면 망칠 것 같아요. 아니야, 왜요, 왜요? 숙기가 많지 않아가지고. 근데 실물이, 네. 언니 눈이 너무 예쁘세요. 아, 그래요? 네. 장영남 씨가 제 네. 이제 대학 후배인데. 아, 그래요? 예. 아우,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했죠. 진짜 그 연극계에서.
연기 진짜 잘하고 예쁘고 원래 예쁜데 연기 잘하는 사람이 드물죠. 드물죠. 네. 몇 년 후에요 그럼? 2년 후에요. 2년. 네. 그 당시에 진짜 그 대학로의 이영애라는 이영애 선배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.